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부쩍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꼭 이것밖에 없었나? 이게 사실일까? 등으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미리 아들 할례의 문제를 말씀하시지, 애굽으로 가라고 해놓고 가고 있는 길에 모세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또 혼자 해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졌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본다면 의심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왜 질문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가지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노아를 인도하는 방법이 달랐고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모세와 다윗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랐고요. 베드로와 바울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방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인도하는 방법과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뭐랬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부러워하지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삽니다. 다른 목사와 제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목사는 저보다 키도 작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들은 말도 더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목사가 저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어떻게 다른 목사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릅니다. 똑같은 목사이지만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저는 교회가 큰 목회자들처럼 유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임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른 성도와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친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받아야 될 응답도 다 다릅니다. 다른데 굳이 같아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더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지요. 저도 한때 저보다 교회가 큰 목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아주 가끔씩은 나보다 못한 목사인 것 같은데
교회는 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구만 더 비참해지겠습니까? 나만 더 비참해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무시당하기 싫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해 주고 계셔서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목사들이 받지 못한 무언가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을 것이다. 뭐 교회 크기 때문에 내가 기죽을 이유가 없다.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을 외치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부족한 것, 또 여러분에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심, 다른 사람보다 못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저는 한때 그랬습니다. 물론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적도 온유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작을까? 왜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내게 주시지 않는가? 이런 걸 두고 기도했는데 왜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평불만 더 쌓여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럼 지금은 아예 없느냐? 아, 조금 있어요. 그러나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것에 속지 않도록 싸워서 이겨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을 불평불만하는 곳으로 끌고 가면 불평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밝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과 같으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 원고를 적으면서요. 내가 이 막 타자를 내가 칠 거 아닙니까? 치면서도 아니 오늘 왜 이러지? 서론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요, 계속 서보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서보자. 그래, 내 속에 있는 거 다 꺼집어내보자. 위장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다 쓰면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고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요약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 때를 한다면 분명히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은 창세기를 정해두었어요. 그런데 원고를 적으면서 제가 생각지 못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아시고 오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잘못 만났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요셉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로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끝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할까요? 저는 지금도 성경에 답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 오래 성경을 삼독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독촉할까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들을 성경 읽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성경 안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음을 저는 믿기에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목사님 메시지는 들을 것이 없다. 맨날 성경 읽으라는 메시지일 뿐이다. 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21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0세에서 뭐 그 이전에 벌써 교회를 개척했지만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지만 목사가 된 이후부터 30세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습니까? 그런데요, 별로 만족함이 없었어요. 마산에서 12년을 목회했습니다. 자, 이곳에 올라와서 개척을 하면서 또다시 목회를 했습니다. 마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졌느냐? 물론 뭐 조금씩 성장하고 또 치유받고 또 발전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치유받고 회복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저를 통해서 예수 믿은 분들도 지금도 그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더 많이 변화되기를 바랬는데 더 많이 변화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나이 40에 이곳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 있던 마산에 자리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아무런 목적과 동기 없이 올라왔습니다. 뭐 개척할 당시보다는 지금이 받은 축복이 훨씬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로 만들었느냐 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할 때에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로 만들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불안불안할까? 왜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는 못하고 왜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생각해보면요, 목사인 내가 성경에 푹 빠져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설교 준비할 때만 보고 다른 책들은 많이 봤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그들의 글들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성도들에게 생수를 못 먹인 거예요. 생수를 먹여야 되는데 전부 썩은 물들만 먹였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2009년도에 저는 대강 그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저는 이 숫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좀 없습니다. 한 2009년도인가 8년도 그때쯤 되어서 제가 책상 앞에 딱 앉아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고 있느냐? 너는 한때 신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너야, 너 신학교 다닐 때, 너 장로의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기숙사에서 그렇게 성경 읽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두 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지금 이렇게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느냐?
그때부터 성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제 창피합니다. 진짜요. 자, 그렇게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저의 메시지가 바뀌면서 우리 교인들로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하기 시작했고, 제가 밖으로 나가서 수없이 강의할 때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외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부흥했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했느냐? 응답이 크게 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 먹이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썩은 물이 아니라 생수를 마시게 만드는 목회자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썩은 물을 먹이면서 강단 메시지 붙잡으세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성경을 먹이고 있는 목사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만족합니다. 간혹 목사님, 전에 목사님 메시지도 괜찮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의 결론 못 내린 성도가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전체적인 방향은요, 틀린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외에는 강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먹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여러분도 정신 차렸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속았는데 또 속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싫더라도 읽으십시오. 재미가 없더라도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길은 성경을 읽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지금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앞에 앉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원합니다. 헌금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목사에게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만 생각해도 슬프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 길을 내일 또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배반하지 말고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이상하지요.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하소연입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목사의 넋두리라고 했거든요. 이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넋두리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약간 그 무당이 신을 받아가지고 허술하는 거. 그게 넋두리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소연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저의 하소연은 하나입니다. 성경에 집중하라. 인생 문제 해결받고 싶거든 성경에 집중하라. 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으면 성경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속고 또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성경 읽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성경만 읽으면 사람이 변해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변한다고요.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하고요. 그죠? 여러분의 불평, 불만이 아,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변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걸 싫어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그분을 칭찬합니다. 그래도 성경 읽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도 성경 읽으려고 노력했잖아요.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인가를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정말 불안한 성도입니다. 정말 불쌍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잘안 읽어지지만, 성경 읽으면 잠이 오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재미도 없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중압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경 읽기를 힘써야 되고, 성경 읽기를 애써야 돼요. 우리는 성경 읽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난합니까? 우리가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럼 왜못 살았냐 말이에요. 교회를 안 다녀서 못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개념이 다 달랐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생각들이 다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떠들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불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었겠냐고요. 물론 우리가 무조건 손해보고 뭐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불신자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리가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힘써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성경 읽는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런 설교하는 게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목사의 설교만 믿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관계없는 메시지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혹시 아직까지 성경을 매일 읽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목사의 하소연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부담을 주고, 여러분의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막 누르고,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성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저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를 원하는 거죠. 자,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목사한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요. 성도들이 성경 읽다가 모르면 목사한테 질문하고 목사는 그것을 대답하고, 또 성도들이 성경 읽다가 모르면 목사에게 또 질문을 하고, 이것을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이 관계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답하고 성경을 질문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관계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 안에서 자라나는 축복,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 손에 성경을 주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으며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완벽하게 설명한 곳이 성경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천지 창조를 믿을 수가 없고요. 성경이 없으면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고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벽한 책입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하소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성경에 덜 미쳤습니다. 더 미쳐야 합니다. 더 성경에 푹 빠져야 하고, 빠져서 그곳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 빠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성경에 더 빠지고 더 미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더 미쳐야 진짜 오직 예수가 됩니다. 배운 오직 예수가 아니고요. 들어서 세뇌 다녀서 말하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이 성경에 미쳐야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미쳐야 예배가 왜 중요하며, 전도가 왜 중요하며,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왜 살아남아야 되며,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웃기는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면 좋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생명이 있을까요? 그게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저의 하소연이 하나님의 하소연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하소연,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소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소연할까요? 무슨 내용으로 하소연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성경을 툭 던져주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던져주었다고요? 성경을 툭 던져주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탁 성경을 던져주었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던져주었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펴서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는지 내게 있는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아픔과 상처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성경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